오늘 1139번째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. 일본 대사관 앞에 1,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였습니다. 내일은 고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히고 일제 만행을 세상에 알린 지 23년이 되는 날입니다. 오늘 수요 시위 현장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. 특히 솔직히 이런 활동을 참가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서 좀 더 친구들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. 이제 국사를 배우면서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이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. 그 제가 아까 와보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와서 앉아있어요. 뭐 조언은 저희들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. 저 아이들한테. 저희들이 좀 기성세대도 부끄러운 것 같고 저희들이 이거를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. 우리 대통령이 아버지가 그 당시에 해결만 지어줬더라면 우리들이 늙어가지고 고생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러는데 그 당시에 해결을 못 지어준 그 죄로 다 같은 여성으로서 따님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마땅히 해결을 지어줘야 안 되겠습니까?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내가 결심을 단단하게 했어요. 아니다. 이거는 이거는 바로 잡아야 한단 말이야.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. 그렇다면 내 말을 다 들으면 너는 편할 것이고 내 말을 반항하고 내가 안 들으면 너는 이것이 쓰신 거야. 근데 그때 결국은 그 사람한테 참 뒤집어가 좀 이제 장관을 상하는 그 참혹한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